대망의 1위! 고려인들끼리 선물로 주고받았다는 이것! 바로 미역인데요. 1위는 소고기 미역국입니다. 미세먼지! 미역은 고려시대부터 즐겨왔던 식재료인데요. 실제로 고려사에는 미역을 채취할 수 있는 곽전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미역국은 미역 특유의 비린맛이 적어 특히 사랑받는 음식인데요. 다양한 미역국 종류 순위에서는 고소한 맛을 살린 들깨 미역국과 짙은 바다향의 전복 미역국을 제치고 역시 미역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진한 고기 국물의 소고기 미역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역은 출산 후에 많이 먹어 산후선약이라고도 불렸다는데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그 유래는 옛날 한 사람이 출산 후인 고래에게 먹였는데 그 뱃속에 미역이 가득했고 죽은 피가 물이 된 것을 발견했다고요. 이후 산후조리에 미역이 도움된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는 설입니다. 미역에는 알갱산이 풍부해 미세먼지 배출과 혈액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미역국을 끓일 때 미역을 지나치게 오래 불리면 이 알갱산이 손실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한다고요. 또한 진한 국물 맛을 위해선 보통 양지머리를 사용하지만 소고기 미역국에는 등심을 사용해 적당히 씹는 맛을 더해주는 것이 좋답니다. 내일 저녁은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고 미세먼지는 깨끗하게 배출해주는 소고기 미역국 어떠세요?